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홍학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홍학은 그 특이한 핑크색 깃털과 긴 다리로 유명한 조류입니다. 이 조류는 염색소인 카로티노이드를 섭취하는 먹이로부터 핑크색 깃털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깃털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답니다. 홍학은 주로 염파와 소금물 생태계에서 발견되며 민물에서는 드물게 발견됩니다. 그들은 물가나 물 위에서 먹이를 찾는데 때로는 물속에 들어가서 먹이를 찾기도 합니다. 작은 갯벌 생물부터 큰 수조류까지 다양한 먹이를 섭취하는데 이로 인해 홍학의 깃털은 핑크색으로 빛나게 됩니다. 홍학은 크게 6개의 종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큰 홍학인데 그들은 물가에서의 생활에 적합한 큰 몸집과 높은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먹이를 찾는 데 특화된 고막이나 언덕 모양의 부리를 가지고 있어요. 무리지어 생활하는 경향이 강한 홍학은 수천 마리가 모여 큰 무리를 이루기도 합니다. 무리의 크기는 먹이의 유무와 주변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이러한 무리지어 생활은 상호보호와 먹이 탐색에 도움을 주며 홍학들끼리의 소통과 행동 조절을 용이하게 합니다. 생태계에서 홍학은 먹이 사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작은 생물들을 먹이로 하여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며 물속에서 먹이를 찾는 행동은 물속 생물들의 서식지를 조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홍학은 그 독특한 외모와 미묘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조류입니다. 그들의 깃털은 핑크색뿐만 아니라 주황색, 빨강색, 하얀색 등 다양한 색상으로 변화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 이상으로 홍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